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역시 세 번째 꽃송이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물론, 심산행까지 곁들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산속의 숲을 보니까는 비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마 오질 않아서 나무 우에 펼쳐진 잎사귀도 적시지 못한 것 같아요. 잣나무 송화가루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천마 산행을 하면서 잣나무 그 송화가루에 한참 고생을 했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왔으니까는 일단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쉬지 않고 다녔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위에 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가 잠시 앉아서 시원한 냉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냉커피 보이시죠? 물론 쓰레기는 가방에다 도로 담아 가지고 갑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진짜 무릉도운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봐도 혼자 있는 산속이 이렇게 즐겁고 평화로울 수가 없네요. 내 기분만 정말, 이렇게 좋다는 거는 누구한테 표현을 해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이지만은, 현재 내 마음, 내 기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마음입니다. 밝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 피톤치드 쏟아지는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한 얼음 냉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 잔이 내가 마치 신선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맥아더 장군이 작전상 후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곳을 작전상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은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산입니다.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다가 이동해서 한번더 산행을 실시하도록 일찌감치 하산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꽃송이 하나가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꽃가루 날려도 서로를 위하며. 자, 들으셨습니까? 노랫말 속에 현재 이 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식물은 모습을 잘 보세요. 마치 거북이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하죠. 바로 이 모습이 거북이 꼬리 같습니다. 그래서 거북꼬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식물이 있네요. 이 식물은 물봉선이고, 노랑 물봉선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은 청가시 덩굴.
청가시동 그리고요. 이거는 꼭두선이. 꼭두선이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꼭두선입니다. 이것은 사이질빵 덩쿨입니다. 사이질빵. 자, 이제 또 부지런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지름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상당히 길이 험해요. 까치 수영이 벌써 이렇게 꽃을 쭉 피고 있습니다. 까치 수영이 이렇게 핀 것을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지, 이 또, 내가 세월을 잘못 읽은 건지 몰라도, 그 식물이 노랑 물봉선이라고 그랬는데, 노랑 물봉선이 벌써 폈습니다. 보세요. 야, 나참 또, 노랑 물봉선이 이렇게 펴갖고 벌써 씨방까지 맺히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봉선이 피려면 멀은 것 같았는데, 노랑 물봉선이 올해는 가장 먼저 보이고 있네요. 자, 꽃갈모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노랑 물봉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일찍 폈을까? 하얀 물봉선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런데 노랑 물봉선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오래 보니까는. 자, 부지런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곰딸기 밭을 왔는데, 곰딸기가 아직 하나도 안 익었네요. 나오지도 않았네. 이곳에도 꽃송이가 만나기는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개호동나무인데 벌나무 대용품으로 쓰는 거죠. 네, 이거 까맣게 줄이 내려 있는 거는 작년에 씨방이 내렸던 건데 전부 다 시집을 보냈네요. 자, 이 곰딸기가 익을 때면은 앞으로 한 열흘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열흘 뒤에 다시, 오늘 못 보면은 다시 이곳으로다가 와서 산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삼에, 삼엽들이 보입니다. 삼엽들이. 하나, 둘. 여기는 오행이고요. 삼엽이 둘, 둘, 셋. 여긴 또 사행이고요. 여기 오행, 삼행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행이 조금 큰 거가 있고, 나이백입니다. 오행이 이 자락에서 모삼을 캐간 흔적이 있네요. 여기가 바로 흔적이 모삼을 캔 흔적입니다. 아무튼 잘 보존해야 될 자리 같아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본 버섯이라고는 이렇게 솔잣버섯만 열심히 보고 다니네요. 솔잣버섯은 사진 찍기도 싫어서 안 찍었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날씨는 덥고 생각만큼 숲속이 편안치가 못해요. 너무 가물어서. 아이고.
간단하게 물한 모금 먹고서 잠시 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못 보면 많은 거지, 뭐 오늘 못 보면 뭐 다음에라도 보면 되는 거고요. 아, 자, 사람이 쉬는 자리는 항상 명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자락 부근에서 일어나면서 또 좋은 거 하나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